크니뿐이와 친구들 브래드 이발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대 마법사의 부활. 얘들아, 그거 알아? 고대 이집트에도 맥주가 있었대. 뭐? 정말? 이것 봐, 모두 맥주잔을 숭배하고 있잖아. 우와, 수천 년 전의 맥주라니. 대단한걸? 얘들아, 이리 와봐. 우와, 크다. 이게 뭘까? 관이잖아. 여기엔 미라가 잠들어 있을 거야. 뭐? 미라? 그래, 고대 이집트 빵들은 사후세계를 믿어서 죽은 빵이 썩지 않도록 미라로 만들었거든. 여기 이 관을 여는 자에겐 저주가 내릴 것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뭐? 저주라고? 얘들아, 빨리 가자. 드니는 덩치만 크지 겁쟁이네. 뭐? 누가 겁쟁이야? 드니는 겁쟁이래요. 지리도. 얘들아, 박물관에서 뛰면 안 돼. 아휴, 정말 못 말린다니까. 그니. 어? 어? 그니, 이 관을 열어다오. 누구세요? 나는 비어파파. 세상을 슬픔에서 해방시킬 존재지. 정말이요? 그렇다. 난 세상의 모든 이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지. 그러니 봉인을 풀고 날 꺼내다오. 하지만 저는 관을 어떻게 여는지 모르는데요. 관에 적힌 주문만 외우면 된단다. 알겠어요. 누프리 나는 타우린 비오파파 아프데스 캐뉴 메스미 아프데스 얄리얄리 얄라형 얄라리 얄라. 이 공기 드디어 해방이구나. 모두 날 경배하라. 비어파파가 돌아왔노라. 비어파파님, 정말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거죠? 오, 크니, 그렇고 말고. 크니, 나와 함께 세상을 구하러 가자꾸나. 얘들아, 이거 봐. 네가 그러니까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거야. 뭐? 비실비실 멸치 같은 게. 얘 근육만 가득 찬 주제에. 너희들 그만 좀 싸워. 그나저나 크니 못 봤어? 어? 못 봤는데? 화장실 간 거 아니야? 혼자 어딜 간 거지? 밖에 무슨 일 있나 봐. 빨리 나가보자. 이어 파파, 이어 파파. 가용 빵생들아, 나의 종이 되어 슬픔에서 벗어나거라. 멈춰! 어? 넌 누구냐? 난 크니뿐이 히어로즈의 빨강뿐이다. 당신 정체가 뭐야? 난 이어 파파. 세상을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부활했지. 너희도 날 따르겠느냐?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크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나 말해! 크니를 슬픔에서 구해줬을 뿐이다. 너희도 나의 종이 되면 공부를 안 해도 된다. 뭐? 그게 정말이냐? 드니야, 정신 차려! 운동도 안 해도 되지. 정말? 비어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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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이 늙은 맥주잔 말에 속지 마! 종이 되는 건 행복한 게 아니야.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사는 게 훨씬 좋다고! 어? 그건 그렇지. 맞아, 내가 그 말을 하려 했어. 비어파파, 이 말은 안 속아! 어리석은 녀석들,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차는군. 그니야, 멍청한 네 친구들을 혼내주거라! 네, 주인님. 늘 무시하지 마! 크니뿐이 히어로즈! 변신! 우리가 멍청하다고? 멍청한 건 너야? 이야! 주인님을 건드리는 자, 나 크니가 용서할 수 없다! 드니야! 크니 녀석 발차기가 엄청 세잖아. 비어파파, 용서치 않겠다! 빨강뿐이 사자로 변신!
크니 때문에 비어파파를 공격할 수가 없어. 일단 브레드 이발소로 도망치자. 그만하면 됐다. 남은 녀석들도 머지않아 내 종이 될 게다. 브레드 박사님, 비어파파가 크니와 시민들을 조종하고 있어요. 저인 크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비어파파가 부활하다니 큰일이군. 대체 비어파파의 정체가 뭐예요? 아주 오래전 고대 이집트를 지배한 마법사가 있었지. 빵부스러기에서 태어난 그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세상에 복수를 결심했어. 그 뒤 저주를 걸어서 모든 빵들을 노예로 만들었지. 그게 바로 비어파파란다. 그저 전설일 줄 알았는데 비어파파가 실존했을 줄이야. 이제 어떡하죠? 베이커리 타운의 빵들이 모두 비어파파의 노예가 됐어요. 크니마저 비어파파의 부하가 됐다고요. 비어파파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지. 그게 뭔데요? 바로 헛개나무 열매야. 헛개 열매는 알코올을 분해하고 독소를 제거해주지. 헛개수를 뿌리면 빵들에게 걸린 저주도 풀 수 있을 게다. 그럼 크니에게 헛개수를 먹이면 돌아오겠네요. 저희에게 맡기세요. 좋아! 그럼 나는 헛개수를 만들 테니 너희는 비어파파를 봉인하고 베이커리 타운을 구하도록! 네! 비어파파! 비어파파! 괴물은 빵생을 불행하게 하지. 너희의 행복을 위해 전재산을 내게 바치거라! 웃기시네! 비어파파, 거짓말하지 마! 너는 모두의 재산을 훔칠 거잖아! 오, 뿐이! 내 종이 되고 싶어 돌아온 게냐? 무슨 소리! 당장 큰일을 되찾고 널 관 속에 봉인할 거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날 충실한 종들아, 저들을 구원하라! 비어파파! 비어파파! 빨간 피니! 피니! 비어파파! 흔히 너는 나랑 놀자고. 노란 주스 부숴버리. 건방진 녀석들, 저주를 내려주마. 비어파파, 넌 끝났다. 무시. 이 보라트니님이 저주를 불러오셨다. 트니야, 소방차는 여기까지 들고 온 거야? 그럼 난 미성년자라 운전면허가 없거든. 그깟 소방차로 내 저주를 풀 수 있을 것 같으니. 이건 보통 소방차가 아니야. 너가 싫어하는 헛개수가 잔뜩 들어있다고. 에? 뭐지? 여기가 어디야? 감히 내 저주를 풀다니. 주황크리, 저 소방차를 부숴라. 네, 주인님. 어떡해! 소방차가 박살났어! 헛개수가 전부 세워버렸잖아! 얘들아, 걱정 마! 내게 맡기라고! 빨간 뿐이 코끼리로 변신! 크니야, 정신 차려! 여긴 어디지? 크니야, 정신이 들어? 넌 비어파파의 저주에 걸렸었어. 비어파파의 저주? 저 늙은 맥주가 마법 거품으로 너와 시민들을 조종했어. 우리가 빨리 막아야 해. 뭐? 비어파파, 날 속이다니. 감히 내 계획을 방해하다니. 한 놈도 빠짐없이 저주를 걸어주마. 깔라꼴라 꼴라대다. 비어파파의 거품이 점점 커지고 있어. 저 정도 크기면 베이커리 타운의 모든 빵들이 저주에 걸릴 거야. 어떡하지? 얘들아, 내게 맡겨. 까다꼴라 꽐라대라. 주황크니, 뭐하는 짓이지? 더 이상 베이커리 타운을 망치지 마. 무엄하다, 놓지 못할까. 얘들아, 서둘러. 그냥 준비됐어. 비어파파, 안 돼. 끝이야. 당장 낼 거네.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내릴 것이죠. 이제 끝난 건가? 얘들아, 미안해. 나 때문에 힘들었지. 비어파파에게 속다니. 괜찮아, 크니야. 내가 원래대로 돌아와서 다행이야. 그래, 네가 아니었을 봉인도 못했을 거라고. 얘들아, 근데 이 관은 어떡하지? 그러게,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뭘 걱정이야.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어야지. 다신 보지 말자, 비어파파.
비어파파가 또 부활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또 해치우면 되지. 걱정 마. 내일 아침에 쓰레기차가 수거할 거야. 그래? 친구들을 검색해봐.